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윤석금 회장이 웅진그룹에 윤석금 회장이 결국은 웅진코웨이를 다시 품 안에 안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세일즈맨으로서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었고 외환위기 이전에 그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또 저축은행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렌탈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수시장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밖의 시장까지 진출했으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그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주목해서 보는 것은 사람이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모펀드로부터 다시 회사를 사서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라든지 희망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건이지 않겠냐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후적으로 어떤 결단이나 판단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릴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사업가든 인생이든 간에 어떤 결정을 항상 정확히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항상 생각이 실패한 사람들을 좀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인생살이든 사업이든 간에 늘 리스크, 위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금융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는 책을 썼던 하버드 대학의 금융의 모험과 같은 그런 책을 보니까 그분 말씀도 삶이든 사업이든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개인적 그런 무능함과 같은 부분에 지나치게 질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선 장구하고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치명적 그런 실수라든지 판단 착오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책무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종류의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실수는 많은 경우에 교만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적 실책 다시 이야기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착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주어지는 뭐 큰 그런 도전 과제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실책이라든지 인간적인 미숙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윤석금 회장의 재기전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